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너 뭐? 나는 물. 어, 그럼 난 흙이 어. 중요한 걸로고? 일단 내가 먼저 할게. 지금 모든 생명들이 목숨을 할 정도로 되게 필요해요. 요핏 보면 그냥 평상시에 그냥 평범한 물이지만 사실은 우리 목숨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게 다 물 덕분이죠. 저는 흙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흙이 없으면 이게 바닥도 없잖아요.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땅이 없으면 우리는 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구가 흙이기 때문에 흙이 없으면 우리 물을 마실 우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없으면 흙이 있어도 어차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내 모래까지만 살 수 있어요. 태어날 때 모래까지 하고 끝. 또 인생 살아오고 끝. 인생 끝. 물을 안 먹고 사는 생명체가 있잖아요. 네? 물을 안 먹고 사는 생명체도 있잖아요. 그 곤충 이런 애들은 물 먹는 게 아니라 나무 이런 거 애들 먹는 거 아니에요? 걔도 물은 필요해요. 물 안 먹는데요, 걔네들? 걔도 숲을 먹어요. 아, 먹어요? 어떻게 네. 먹죠? 나무집도 수분이에요. 나무집도 수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려면 흙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자라려면 물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흙이 있어야 나무를 심죠. 심지 않으면 나무는 서에 버틸 수 없어요.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죠. 씨앗이면 뭐예요? 하루라도 살 수 있잖아요. 하루 근데 하루도 못 살잖아요. 물만 있으면. 아니죠. 땅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뭐에 더해요? 화분에. 화분에요? 네. 화분에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아니죠. 흙은 바닥에 있는 흙을 말한 거예요. 네, 맞아요. 바닥에 있는 흙을 말한 건데. 흙은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흙이란 거는 이제 나무 얘기 이런 심는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오늘의 결론은 흙도 물도 중요하다. 맞아. 그러면 또 할까? 근데 엄마는 나는 나무만 물이라고 생각했었어. 물하고 싶었는데 내가 적어주고 그럴 거야 사실. 원래 물이 더 근데 더 중요하다? 그래? 둘 다 중요하지. 그치? 근데 물이 더 중요한 것도 내 생각. 맞아. 만화책 대 일반책. 소설책 말하는 거? 일반 만화책 대 일반책. 자 가위바위보. 어머. 아니야. 만화책.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 아니야. 아직 나 원래 세 판이야. 가위바위보. 두 판. 가위바위보. 앉아 앉으세요. 맞아. 가위바위보. 예. 앉아 하나 나왔지. 가위. 과위 가위바위보 예! 나는 만화책. 만화책 난 일반책. 저도 만화책은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종류별도 다 있고 그리고 더 재밌고 그다음에 각각 페이지가 더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책의 페이지부터. 일반 그 글씨가 가득한 책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림책은 만화책은 이미 그려져 있어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글씨만 있는 책들은 내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고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들한테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거 물론 그 엄마 것도 어른 아이들 둘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아이들은 보통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른도 만화책은 볼 수 있잖아 솔직히. 그리고 어른들용 만화책도 진짜 있어. 근데 저는 아니 나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네. 아 갑자기 반말하시네요. 그리고
그 당신은 그림을 상상한다면 나는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죠. 어른이들이 대부분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통계를 냈나요? 아이들은 책 좋아할 수도 있죠. 왜 본인이 만화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일반화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을. 그것도 당신 개인 생각 아닌가요? 그죠? 그럼 저도 당신도 개인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아이들이 다 거의 그걸 좋아한다고 일반화 하셨잖아요. 당신도 일반화 하세요.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만화책이 뭐가 좋은가요? 만화책은 뭐가 좋으냐면 너무 좋아요. 그치요? 네. 근데 만화책은 대부분 이로운 것보다는 이롭지 않은 만화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영어책, 과학책, 마법책 좀 많아요. 수학책도 있고 국어책도 있고 많아요. 이로운 거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너무 이렇게. 네. 그런데 봐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셨죠? 초등학생이시죠? 제가 초딩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럼요? 100살이에요. 초등학교 교과서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여요. 거기 만화책으로 나오나요? 네. 만화책으로 안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보통 기본적인 교과서가 만화책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나왔어요. 아니 보통적으로는 만화로 나오지 않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교과서를 만화로 했겠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공부하는 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만화책은 공부하는 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학책, 영어책도 만화로 있다고 더 쉽게 이해가 되신다고요? 그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더 이상 얘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이겼으면 좋죠. 결론은? 만화책이 더 좋다. 만화책이나 일반책이나 소나책이 일반책이나 이로운 거는 이로운 것이다. 많이 읽을수록 좋다. 야! 일반책도 좀 읽어. 근데 만화책이 더 재밌어. 근데 만화책이 그냥 옛날에는 엄마 때는 만화책이 그치 그냥 없지. 만화책이 왜 없어? 옛날 만화책이었어. 있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옛날에는 진짜 막 되게 멋있는 왕자님 같은 그리고 공주님 같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만화가 그랬거든? 근데 요즘 만화는 요즘 만화 캐릭터식이야. 그리고 좋은 정보의 만화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오늘의 승자는? 만화책. 아 승자잖아. 사람이니까. 승자는? 장혜리. 엄마와 장혜리. 아빠 왔다. 아빠.